그리고 지금 조끼를 이강인 선수가 안 입고 있어요. 이게 약간 국룰인 게 이게 A팀, B팀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체 훈련을 하더라도 주전조는 주전조끼리 팀을 맞추고 비주전조는 비주전조끼리 조끼를 입고 훈련을 거의 해요. 근데 이강인이 조끼를 안 입고 있다. 아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주전조란 말이야. 난 축구할 때 맨날 감독님들이 야 너 조끼 입어 하면 기분이 많이 안 좋아졌단 말이야. 조끼 안 입는 선수들 조끼 안 입는 형들이 너무 부러웠어. 근데 이강인이 조끼를 안 입고 있다? 이거는 거의 비주전조 선수들이 조끼를 많이 입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축구를 했기 때문에 대충 그 느껴지는 감이라는 게 있는데 야, 조끼를 안 입고 지금 알리케 바로 옆에서 지금 지시를 듣고 있다는 거는 엄청 긍정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파리 생제르맹의 공식 홈페이지에 이강인 선수의 트레이닝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트레이닝 사진들을 여러분들이랑 보면서 저희는 축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얼굴이 잘생겼어요. 여성 팬들이 많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너무 잘생겼습니다. 이강인 선수. 그리고 트레이닝 킷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 시선에는 혹시 어떻게 보이시나요? 지금까지 제가 한국 선수들이 입었던 유니폼 보고 아 나 진짜 저거 사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유니폼이 옛날에 맨유에서 그 보다폰 박지성 선수가 06-05 시즌인가 06-07 시즌인가 입었던 그 보다폰이 적혀있었던 유니폼 이후로 진짜 제일 이쁜 유니폼인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 유니폼도 너무 이쁘고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 머리 스타일도 너무 좋습니다. 또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이제 요거는 뭐 폼롤러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상 이게 이제 이런 B클럽 같은 경우에는 BGO도 있고 그 다음에 선수 몸을 체크해주는 스포츠 사이언티스트도 있고 진짜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강인 선수 몸을 체킹하기 위해서 옆에 전담 트레이너가 붙어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크게 이제 뭐 중요도가 높은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 사람이 스페인어를 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를 하거나 스페인어를 하시겠죠.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냥 간단한 대화 정도 하는 것 같아. 왜? 앞에 이 사진 기자가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찍고 있으면은 뭔 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분위기 좋은 그 모습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폼롤러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강인 선수의 신발 원래 지금 파리가 메인 키트 자체가 나이키 스폰서입니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지금 신발 제외하고는 다 나이키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의 메인 스폰서는 여러분 아디다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는 아디다스와의 그 스폰서십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본인이 이제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제가 아디다스 트레이닝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도 직접 뵙고 손흥민 선수도 오셨다 갔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만약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은퇴를 해야 될 기로에 서게 된다면은 아디다스 코리아에서 차기 아디다스 메인 모델을 내세울 선수가 이강인이 되지 않을까.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바통을 받아서 아디다스의 메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분명히 파급 효과가 있는 선수고 그 정도의 스폰서십 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레이닝장이 진짜 좋아. 물론 유럽에 있는 그 구단들의 트레이닝 시설은 솔직히 다 좋아요. 좋은데 솔직히 천장이 이렇게 높고 이렇게 넓은 트레이닝 센터가 있다는 게 좀 부럽긴 해요. 물론 요즘 한국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포항, 전북 여러 구단들이 정말 트레이닝장을 잘 꾸며놓고 또 새로 신축도 많이 합니다. 허나 지금 세계 최고의 메가클럽 중 하나인 파리의 트레이닝장은 끝내준다. 이런 데서 축구를 해보는 게 진짜 소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경기장이나 너무 훈련장이 좋다라고 느껴지죠. 머신 있을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파리 마크까지 저기 지금 붙어있고 그리고 뭐 요거는 이제 시다 들어왔으니까 이제 선수 개개인 체력 단련 측정을 좀 하는 거입니다. 요것도 뭐 크게 의미가 있는 훈련은 아닙니다. 크게 의미가 있는 훈련은 아니고 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서전트 점프라고 제자리에서 얼마나 이 선수가 높게 뛸 수 있느냐 점프력을 체크하는 거. 또 우리나라 선수들은 요런 거 하면은 또 목숨을 걸고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제일 목숨 거는 게 뭐냐면은 요런 거 아니면은 100m 달리기 50m 달리기 할 때 진짜 목숨을 걸고 해요. 왜냐하면은 느리다 아니면 탄력 없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해외에서는 물론 뭐 이게
열심히 하겠지만 느려도 인정받는 선수가 있고 피지컬이나 점프력이 약해도 또 다른 장점으로 자신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세계 최고의 스타가 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만큼 이 100m 기록에 집착하는 나라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도 솔직히 어릴 때 축구할 때 항상 듣던 말이 축구 선수는 빨라야 된다. 축구 선수는 무조건 몸이 스프링처럼 튀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끊임없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요즘에 그 K리그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아, K리그가 해외리그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K리그를 뽑는 이 스카우트 분들의 기준점이 일단은 무조건 빠른 선수를 찾는구나. 그래서 K리그를 보시면 여러분도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경기 템포 자체가 계속 빨라요. 그 빠른 균열을 깨줄 수 있는 선수는 결국 용병밖에 없어. 그럼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봐요. 용병 같은 선수들을 우리나라 유소년 선수들을 키워서 우리나라 유소년 선수들의 시스템 자체가 나 애초에 빠르지 않아도 애초에 점프력이 좋지 않아도 자기가 가진 장점으로 축구 선수가 성공할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이 선수 같은 게 베르나트인데 베르나트 같은 경우에도 발렌시아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강인 선수도 발렌시아 출신이고 베르나트도 발렌시아 출신인데 발렌시아 유스를 거쳐서 발렌시아 1군 데뷔를 한 선수이고요. 그리고 이제 베르나트 선수는 미넨으로 이적을 하게 됐고 미넨에서도 좋은 업적을 남겼고 지난번에 이제 PSG로 온 지 좀 된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도 스페인어를 할 줄 알고 그리고 베르나트도 스페인 국적이기 때문에 스페인어를 당연히 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간단한 대화를 하는 게 좀 느껴지고 그리고 이 스페인어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이 팀에서 이 선수가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팀 내에도 스페인 선수들이 꽤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남미 쪽 선수들도 다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래서 남미 쪽 선수들이 스페인의 프리메라 리그 오면 적응이 빠른 거거든요. 언어 자체가 남미 쪽 선수들이 쓰는 언어, 스페인 국적을 가진 선수들이 쓰는 언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엘리케 감독님, 네이마르, 베르나트, 우가르테, 아센시오 이러한 선수들이 모두 스페인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아마 이강인 선수의 적응이 엄청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언어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여기서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수들이 훈련장으로 집결을 하고 있죠. 엘리키 감독이 훈련장에 먼저 나와서 딱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 이거는 어느 나라든 이거는 솔직히 국룰인 것 같아. 이게 여러분 나는 이게 무슨 장면인지 진짜 느껴 알아. 이거 축구하신 분들은 이게 왜 선수들이 지금 이 표정이 이렇고 이 훈련장에서 공이 없이 이렇게 뛰고 있는지 알 거야. 일단은 여러분 휴가를 주잖아요. 팀에서 휴가를 주면은 이제 휴가가 끝나가는 날이 다가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금은 많이 뭐 문화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제가 축구하던 그 시절에는 한 3일 이상의 휴가를 받고 돌아오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다 이 표정을 하고 있어요. 축구 공이랑 같이 뛰는 게 아니라 그냥 체력 단련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돼. 왜냐면은 감독님들이 너네 3일 이상 쉬었으면은 공 만질 자격 없잖아. 체력 운동 좀 해야지. 몸 좀 올리고 공을 만져야 너네 안 다친다. 체력이 안 올라왔는데 공 만지면 너네 부상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휴가를 만약에 받잖아요. 만약에 내일 갑자기 학교 들어가야 돼. 내일 입소해야 돼. 그럼 이제 선수들이 표정이 슥슥 안 좋아져. 와, 내일 큰일 났다. 내일 몇 바퀴나 뛸까. 내일 죽겠다. 이제 팀에 가서 아, 나 집에 있을 때 운동 안 하고 진짜 술만 먹고 놀기만 했는데 어떻게 지금 가서 내가 뛰지?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뛰어난 선수들, 팀에서 인정받는 선수들, 감독님이 좋아하는 선수들 어떤 계략을 부리냐. 이제 가기 한 하루 전날 감독님한테 쓱 전화를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감독님. 저 집안에 뭐 일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늦게 들어가겠습니다. 아니면은 아, 감독님 저 저번 대회 때 다쳐가지고 휴가 기간 동안 병원을 다녔는데 아직 이 부상 회복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부상 회복을 좀 하고 몸 좀 확실하게 만들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엘리케 사단 아래서도 확실히 쉬고 오면은 얄짤 없죠. 바로 체력 운동이 들어갑니다. 요게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엘리케가 지금 옆에 바로 이강인이 있어. 그러니까 요것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은 만약에 이강인이 엘리케 사단 아래에서 큰 비중이 없는 선수라면은 감독 바로 옆에서 요런 지시 듣기 쉽지 않거든요. 물론 이게 엘리케가 이강인한테 직접 뭔가를 지시하는 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장면인지 저희가 정확히 몰라요. 근데 감독이 본인 구상이었고 이 선수를 중용할 생각이 없으면은 굳이 이 선수가 뭐라든 내버려둬요. 상관을 안 한다는 말이지. 근데 지금 이강인 선수 바로 옆에서 지금 지시를 하고 있고 아마 이게 좀 전술적인 부분을 다듬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조끼를 이강인 선수가 안 입고 있어요.
이게 약간 국룰인 게 이게 A팀, B팀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체 훈련을 하더라도 주전조는 주전조끼리 팀을 맞추고 비주전조는 비주전조끼리 조끼를 입고 훈련을 거의 해요. 근데 이강인이 조끼를 안 입고 있다. 아 이거는 잠깐만 이거는 주전조란 말이야. 난 축구할 때 맨날 감독님들이 야 너 조끼 입어 하면 기분이 많이 안 좋아졌단 말이야. 조끼 안 입는 선수들 조끼 안 입는 형들이 너무 부러웠어. 근데 이강인이 조끼를 안 입고 있다? 이거는 주전조란 말이야.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팀 훈련하는 짤만 봐도 손흥민 선수 이런 선수들이 훈련할 때 주전조 선수들이 조끼 거의 입는 거 봤습니까? 아 물론 입을 때도 있겠지. 근데 거의 비주전조 선수들이 조끼를 많이 입어요. 물론 뭐 이걸 보고 아 이강인 닭주전이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긍정적이다. 이거는 그냥 제가 축구를 했기 때문에 대충 그 느껴지는 감이라는 게 있는데 야 조끼를 안 입고 지금 알리케 바로 옆에서 지금 지시를 듣고 있다는 거는 엄청 긍정적인 거예요. 뭐 지금 이거는 이제 조끼랑 크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그냥 훈련 사진만 봐도 이거는 뭐 전술훈련, 패스게임 이런 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뭔가 패스 세션을 하는 거예요. 패스 세션. 난 사진만 봐도 느낄 수가 있어. 무슨 훈련을 하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팀을 나눠서 뭔가 훈련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본인들끼리 그냥 패스 주고 움직이고 주고 움직이고 이렇게 패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 여기 또 주곤하네. 그러니까 훈련 중간중간마다 호흡을 올릴 수 있는 세션을 다 넣은 것 같아. 우리나라는 그냥 체력 운동을 하는 날이면은 그냥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뛰는 것만 하고 끝나요. 근데 여기는 확실히 엘리케 체제 아래서는 뛰는 거 했다가 공 찾다가 잠깐 호흡도 올렸다가 이렇게 이제 사이클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 훈련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모든 훈련을 정리하기 전에 감독님이 이번 주에 대한 플랜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독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훈련이 마무리가 되었다.